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효과적인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효과나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 방법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암 부위에 열을 가해서 암을 직접 사멸시키거나 암세포에 손상을 주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암 치료와 더불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재발률도 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가 병원마다 치료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온열 치료를 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열 치료 기계의 차이입니다. 온열 치료는 크게 전류형과 방사형으로 나눕니다. 처음 국내에 들어온 것은 전류형 타입이고 나중에 방사형 타입이 들어왔습니다. 전류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코사미아하고 셀시우스이고 방사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BSD2000과 알바온4000입니다. 열 전도 등 치료 효과면은 방사형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방사형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SD2000은 가급적인 이제 횡경막 아래 복부에 효과적이고 일부 폐 약간 아래쪽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알바온4000은 주로 유부양이나 두경부 피부 4cm에 있는 종양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전류형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암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온열 치료 기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의 능력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치료사가 온열 치료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온열 치료 교육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간의 교육이 유일합니다. 그 외 해외 병원에 가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치료를 하기 위한 보조 치료입니다. 보조 치료는 고압산소 치료, 비타민C 주사, 퀘리세틴 복용 등이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비타민C 주사법은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를 올려줍니다. 반면에 퀘리세틴은 온열 치료로 인해 생기는 열 내성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열 치료와 병행해서 이들 치료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치료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 역시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없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이 있는 경우 온열 치료를 폐에다 해야 하는데 배에다가 온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종양이 있는 부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결과는 미비합니다. 효과적인 고주파 온열 치료 방법은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고주파 온열 치료 기계, 두 번째 의료진, 세 번째 보조 치료.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부합되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치료는 분명 효과가 있는 치료이고 그동안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잘못된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열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 본인이 직접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라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병원 의사가 하라는 방법대로만 하다 보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들에게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